만물의 창조주 되시며 우리들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의 와중에도 무더웠던 폭염의 절기를 잘 견디게 하시며 벌써 올해의 3분의 2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은혜에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회개와 함께 영과 진리의 예배로 나아갑니다. 저희들이 입술로나 행위로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의 모든 허물을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온 광복 77주년을 지나고 새로이 대통령과 위정자들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세계를 둘러싸고 있는 고물가, 고금리 등 경제와 일상이 너무도 어렵습니다. 우리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생존의 경제 상황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최근에 닥친 갑작스러운 폭우로 생사를 달리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감염병의 완전한 종식과 우리에게 다가온 골리앗과 같은 모든 환란과 절망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그래야 희망의 미래가 되게 하시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 중국과 대만과 미국 등 주변 국가들로 인한 불안감들이 소멸되게 하시고 광복을 넘어 민족화합과 복음 통일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당회장 목사님을 세워 주셨사오니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이 어려운 시기 저희들에게 새 영과 새 마음으로 회복과 희망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상한 심령들을 치유하시고 우리가 구원과 구제에 더욱 힘쓰게 하시며 소외의 계층을 위한 나눔이 주님의 사랑의 격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절대 긍정, 절대 감사와 성령 충만으로 무장하여 세상을 이기고 새로운 순복음의 부흥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등 호시탐탐 우리를 틈타고 있는 악의 세력들과 이단들을 물리치는 영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주님, 수능이 100여일도 남지 않았는 바 수험생들과 학부모님들, 대학 캠퍼스와 청장년들을 섬기는 장년국과 또 남녀 선교회의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고운 목소리의 찬양을 흠향하여 주시고 전 세계 각 처소에서 인터넷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곳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말씀으로 무장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